이번에 이제 관세 이슈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예.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 캐나다가 막 중국산에다가 전기차에다가 예.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부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 좀 내용을 좀 한번 파악해 볼 수 있을까요? 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일단 미국은 이제 확정됐고요. 9월 27일부터 이제 시행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나서 이제 기존 25%에서 전기차 관세가 100% 인상이 됐고, 예, 4배 올랐죠. 네. 예,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관세는 7.5에서 25%로, 그 다음에 태양전지 관세는 25에서 50%로 이제 각각 오르는 걸로. 이게 이제 그 USTR, 미국 무역 대표 브랜드에서 지금 발표한 건데, 옛날에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제 80년대 후반에 슈퍼 301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레이건 때. 그 301조 저기입니다. 저게 이제 슈퍼 301조입니다. 무역법 301조. 저게 슈퍼 301조입니다. 슈퍼 301조를 갖고 옛날에 우리나라 막 괴롭혔는데, 우리나라한테 막 얘기했었는데, 지금 중국을 때려잡고 있습니다. 슈퍼 301조가. 예, 슈퍼 301조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이 어떤 특정 회사, 특정 나라가 이제 자국 내 산업 발전을 위해 갖고 부당한 보조금이나 이제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해서 이제 공정한 무역을 해친다고 미국 USTR이 일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에 관련된 자국 산업과 자국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갖고 관세를 이빨에 물릴 수 있는 게 슈퍼 301조거든요. 그 슈퍼 301조 지금 적용을 받아갖고. 저거는 대화도 없이 그냥 예, 판단 예, 자체적으로 예, 판단해서 예, 예, 시행해버리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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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미국은 협상 같은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꼬우면은 너네가 뭐 저기 군사를 끼려갖고 쳐들어오든지 뭐 이런 식입니다. 예. 그건 맞았다는 거고요. 예, 다음. 그에 비해서 이제 유럽은 조금 복잡하죠. EU의 경우에 이제 9월 25일 날, 요번 주네요, 요번 주. 예, 투표를 합니다, 투표. 네. 이, 저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유럽에서, EU에서 이제 저는 미국하고 같은 형태의 이제 관세를 물릴 때는 유럽의회에서 최종 결정권이 있는데, 이제 그 전에 유럽 집행, 이사회에서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회에서 이제 최종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데, 보통 유럽 집행 그 이사회에서 통과되면은 거의 이제 유럽의회에서는 거의 좀 뭐랄까 추인하는 좀 느낌에, 그래서 웬만하면 통과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까리한 게 그 이후에 지금 중국이 계속해서 이제 이게 로비를 로비를 빡세게 들어오면서 지금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게 통과될지 말지가. 예, 그래서 20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통과되는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이유는 EU 같은 경우는 EU 전체 인구 65%를 이상하는 15개 이상 회원국이 찬성해야 되고, 만약에 찬성해서 이게 투표가 가결되면은 11월쯤부터 5년 동안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이 기존 일반 관세 10%에서 17.0에서 36.3%의 지금 상계 관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미국이 그 슈퍼 301조하고 좀 동일한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제재의 성격의 이제 보복 관세고요. 그렇게 해서 관세가 물리게 되면 27에서 46.3% 인상되는 건데, EU하고 중국 간 협상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이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게 이제 디테일한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요게 지금, 투표의 결과에 대한 전망이 지금 엇갈리고 있다. 스페인이, 지난 9월 9일 날,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방중한 이후에 사실상 입장을 번복해서, 예, 반대, 이렇게 얘기한 거. 그 다음에 독일. 독일이 이제 이 자동차 산업, 특히 이제 뭐 벤츠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중국의 한해 매출의 40%가 중국. 그래요. 할 수가 없겠네요. 예. 그 다음에 폭스바겐, 뭐, BMW도 비슷한 30%는 다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계속해서 중국에서 압박을 받아갖고 자동차 산업이 받을 타격을 우려해서 중국 관세 이상의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했고, 스페인, 독일 하나 더 있던데, 이탈리아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지금 세 개가 지금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거는. 독일 경제 어렵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또 할 수도 없겠네요. 그리고 벤츠 지분도 중국이 많이 갖고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1대 주주, 2대 주주가 다 중국이죠. 예. 1대 주주가, 저기, 상하이 기차하고 북경 기차, 이럴 겁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 하여튼, 뭐, 그렇게 지금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25일이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수요일이죠? 25일이? 네. 예, 예. 내일 모레. 예. 한번,
결정사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그 캐짐, 먼저 말씀해 주신 이 캐짐 돌파의 가능성을 얘기해 주셨는데, 예. 최근에 이제 그 벤츠 화재 사건이 나면서 약간 전기차 포비아 이런 용어들도 신조어로 생기고 그랬는데, 그런 건 또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전기차 포비아는 이제 전기차 안 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고요. 예, 전기차 살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별로 포비아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편한, 한번 진짜 쓰신 분들은 평이 다 너무 좋아서 돌아갈 수 없다고 얘기하시죠. 그 8월 달만 해도 이제 분위기가, 전기차 타면 다 불타 죽고, 이제 불타서 통고이 되고,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전기차 안 타는 사람, 그다음에 전기차 탈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거고, 전기차 타는 사람이나 전기차 탈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좀 심도 있게 또 보기 때문에 보면은 그렇게 이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사실 그때 8월달 뭐 그 얘기 전기차 화재 막 나가갖고 이제 전기차 큰일 났다, 앞으로 잘 안 팔릴 거다 하는 얘기 할 때도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했었고요. 실제로 그게 이제 지금 통계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벤츠 화재 사고에도 오히려 전기차 판매가 지금 호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9월 16일 날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기사, 소형 SUV도 이제 전기차 시대, 국내 판매 세대 중 한 대는 전기차다. 이게 이제 지금 시중에서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EV3입니다. 차가 잘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 캐짐이 왜 생겼냐? 차가 개떡 같아서 그래요. 왜 개떡 같았냐? 25년부터 이제 좋은 신차가 나오는데, 그 전에 나온 신차들은 과도기에 있는 이제 좀 가격이나 품질이나 이런 걸로 떨어지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전기차 상품성 부족 때문에 캐짐 현상이 있었던 거고, 그 캐짐 현상이 좋은 전기차에 나오면서 이제 극복되는 이제 그런 구도로 갈 거라는 거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바로 EV3입니다. 예. EV3, 그 다음에 이제 캐스퍼 일렉트릭이 바람머리 덕에 지난달 시판된 소형 SUV 세대 중에 한 대는 전기차였다는 거죠. 와, 세대 중 한 대. 예. 30%.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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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와. 다음. 8월 국내 시장에 팔린 소형 SUV는 모두 16,296대로 집계가 됐는데, 이 가운데 전기차가 35.6%에 해당하는 5,808대였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지난해 같은 달 전기차 비중이 9%였던 거에 비하면은 4배 가까이 급증한 거고요. 와, 갑자기 커졌네요. 예, 그러니까 신차 효과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좋은 차가 없어갖고 전기차 구매를 사람들이 그동안 많이 망설였었다는 거죠. 좋은 차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시 사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 근데 저게 이제 현대 기아에서 나온 게 아니고, 현대 기아에서 EV3만 나온 게 아니고, 내년부터 EV4, EV5 쭉쭉 나오거든요. 현대에서도 지금 이제 아이오닉 7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한국에서는 별로고, 미국용을 만든 거예요. 아까 EV9이 미국 잘 팔린다 그랬잖아요. 큰 거. 예. 똑같이 큰 건데, EV9보다 더 잘 만든 거예요. 예, 그게 올해 4분기부터 미국 시장 출시가 되고, 거기에 SK온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예, 예. 그 제도 돌아가면 SK온도 흑자전환하고 이렇게 되겠죠. 아까 흑자전환 한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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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얘기, 예, 같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좋은 차들이, 그러니까 현대 기아에만 좋은 차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뭐 GM도 그렇고, 지금 스테안티스도 그렇고, 뭐, 다들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25년대 쏟아지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차 종이 지난 8월 한 달간 가장 팔린 전기차 1, 2 자리를 깨차게 됐다는 거고, 차량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보급형 차답게 출시와 함께 전기차뿐만 아니라 소형 SUV 시장에도 돌풍을 일으킨 셈이다. 그러니까 이제 캐짐 이유 중 하나로 이제 얘기됐던 게 차값이 너무 비싸다. 그런데 배터리 가격이 떨어져서 첫 번째로 차값이 이제 떨어진 요인이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 아까 통합 부품 통합이나 이제 이런 규모의 경제 이런 걸 통해서 원가를 떨어뜨리는 노력이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있었고, 그래서 나온 게 EV3가 품질도 좋으면서 가격이 저렴하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산다는 거죠. 내년에는 더 좋은 차들이 나온답니다. 더 이제 가격적으로도 매력이 있고, 그다음에 품질적으로도 우수한 신차들이 내년에 쏟아진다는 거니까 이제 기대해 볼만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도기에 있었어도 진짜 그 조금 뭐 비싸게 샀더라도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다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 한번 보시면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누적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뭐 97,000대였는데, EV3와 캐스퍼 일렉트릭 판매가 본격화한 지난 8월 한 달간 작년 동기 대비해서 30% 증가했다는 거고요. 초차가 이제 그 캐스퍼 일렉트릭입니다. 네. 예, 예쁘게 생겼죠? 네. 예, 그렇고. 전기차 자동차 업계 강의자 얘기가, 전기차 수요 둔화에도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는 보급형 EV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내년에도 계속 뜨거워지면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해결되겠죠. 네. 캐즘 현상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EV4, EV5 내년에 쭉쭉 나올 건데, 그게 이제 다 보급형 라인들이거든요. EV3하고 이제 동일한 느낌의 반응이 있지 않겠나.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그, 8월 달에 이제 그때 전기차 화재 사건 나고 난 다음에 결국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최종 선택은, 최종 판단은 중국 배터리는 역시 타면 안 되는구나, 사면 안 되는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좀 결정이 나서 이제 보면 똑같은 외제차라고 하더라도, 외국산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배터리를 보겠군요. 예, 배터리를 보고 이제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간 외국계 전기차는 안 팔리고 한국산 배터리가 들어간 외국계 전기차는 잘 팔리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아우디가 요새 아우디 전기차가 잘 팔리고요. 예, 아우디는 100% 다 LG 거거든요. 아, 예. 선택 잘했네요. 예, 그건 잘 팔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어디죠? 그 BMW, 벤츠, 특히 벤츠 반토막 났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시장이 이제 재편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캐즘 터널 이제 끝 보인다 그래갖고 지금 이유가 상당히 안 좋아요. 지금 EU의 전기차가. 이게 이제 올해 8월 달에 보면은 44%인가 이제 전년 대비해서 준 걸로 나오고요. 일단 뭐 그런데, 최근에 나온 이제 유럽 운송 환경 연합이 지난주 보고서 낸 거를 보면은, 2025년이 되면은 유럽 연합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24%를 전기차가 차지할 거다. 이게 이제 지금 올해 상반기 14%였던 거에 비해 갖고 그러면은 이제 거의 한 두 배 가까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 얘기인 즉슨 이제 내년에 전기차 유럽의 성장률이 거의 뭐 저 얘기대로라고 하면 거의 한 7, 80%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거를 기대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 왜, 이유가 뭐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2만 5천 유로 미만의 전기차 실종이 새롭게 출시된다. 똑같은 이유. 똑같은 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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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까 EV3 같은 그런 케이스가 이제 그건 먼저 한 거고요. 현대차가 이제 전기차 개발에 앞서 있었기 때문에 먼저 내놓은 거고요. 이제 한 뭐 시차를 뭐 1, 2년 두고 이제 다른 그 완성차 업체들이 다 따라오는 그런 그림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난해 11월 예산고갈로 중단됐던 독일의 전기차 보조금이 조만간 세액공제 형태로 부활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폭스바겐이 이제 그 뭐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에 밀려갖고 이제 공장을 폐쇄한다 뭐 이런 얘기 이제 기사 보셨을 건데, 그거 다 이제 중국 공산당이 작업해갖고 나온 이제 가짜 뉴스고요. 저거 때문에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주다가 안 주면 안 팔리거든요. 그래서 안 팔려서 폭스바겐이 이제 독일 3사 중에서는 그 한국산 배터리 이제 LG 거 배터리 쓰고 하면서 되게 이제 전기차 전환의 속도를 많이 높였던 회사인데 다 만들어놨는데. 독일 정부에서 갑자기 보조금 안 주니까 판매 또 끊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고전하고 있어갖고, 너 내 말 안 들어주면은 이거 공장 폐쇄할 거야 라고 협박한 거고요. 협박하자마자 독일 이제 정치권에서 움직여갖고 보조금 주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보조금이 이제 아마 9월 15일부터 나올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8월 달에 살 사람은 안 사겠죠? 그래서 8월 달에 44% 마이너스예요. 유럽에서. 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돌아가면은 이제 저런 형태로 내년에 다시 팔리게 되면은 25년에 이제 이게 24%까지 늘어날 거다라고 이제 지금 유럽 운송 환경연합에서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EU의 탄소 감축 목표가 연내 완성차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확고한 점도 긍정적이다. 지난 7월 연임에 성공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1기 때 수립했던 2035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및 2040년까지 탄소 배출량 90% 감축, 그린딜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고요. 이게 이제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계속 저렇게 반발해갖고 지금 좀 후퇴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어렵지 않겠나 싶어요. 저거는 이제 후퇴하기가. 왜냐하면은 유럽 사람들은 환경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예, 예. 유럽에 이게 기상이변, 올해 우리도 기상이변, 맞아요. 더 뒤지는 줄 알았어요. 동남아가 더워졌다고. 예, 예, 예. 예. 오죽하면은 프로야구가 이게 폭염 때문에 경기가 안 하고 취소되고 이런 사례가 올해 처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추석도 예. 너무 더웠어요. 추석도, 예. 이건 추석이 아니고 화석이다. 여름 맞았어갖고. 예, 그랬잖아요. 예, 예.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후위기가 되게 심각한데 유럽은 특히 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이게 경각심이 되게 높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노르웨이 같은 나라가 지금 전기차 90% 되는 거잖아요. 거기는 이제 빙하가 녹는 게 보여. 거기는 빙하 녹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 사람들은 더 제일 싫어하다고. 그래서 저게 아마 완성차 메이커에서는 우리도 좀 준비한 시간을 좀 이렇게 해서 이제 툴거리겠지만 아마 좀 후퇴하기 좀 어렵지 않겠나 싶고요. 뭐 후퇴하면 그때 가서 또 얘기하시죠. 예, 그렇고 TNE에 따르면은 내년도 이후에 탄소 감축 목표치 달성에
하이브리드 차는 30%밖에 기여를 못하지만 전기차는 60% 이상 기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작년 올해 해서 이제 하이브리드 차가 대세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좀 일시적인 거고 예. 결국은 이제 이 목적 자체가 이제 그 이상기후, 기후 변화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기차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는 이제 살짝 좀 거쳐가는 구간에 불과하고 결국은 이제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저거고요. 그래서 순수 전기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게 이제 이 현대 기아가 이제 사실은 유럽에서 전기차를 잘 팔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현대 기아 차한테도 좀 타격이 와서 현대차 기아가 지난 8월 신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14.5% 감소했고 누적으로 보면은 4.3% 줄었고 시장 점유율이 8.5에서 8.0으로 뒷걸음쳤다는 거예요. 이게 캐즘 영향을 현대차가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신차 중 전기차 비율이 8월 달에 21.0에서 14.4%로 크게 준 영향을 현대차가 받은 거고. 근데 만약에 전기차 수요가 되살아난다면 상황은 다시 현대차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공산이 큰 게 이게 유럽에서 잘 팔리는 차는 소형차인데 그 소형 전기차 되게 잘 만든 게 지금 EV3. 두 개가 있잖아요. EV3하고 캐스퍼 일렉트릭. 예. 캐스퍼 일렉트릭하고 EV3가 유럽에 출시가 될 겁니다. 예. 둘 중에 하나인데 캐스퍼 일렉트릭이 먼저 출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달부터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유럽에서. 예. 차로가 좁고 주차 공간이 많지 않은 유럽에선 소형차가 인기인 만큼 소형 전기차 출시는 역내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기대주로 꼽힌다. 아마 캐스퍼 일렉트릭 EV3가 특히 유럽에서는 아주 먹힐 거예요. 이게 옛날에도 지금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그다음에 EV6 이런 이제 전기차보다 뭐 그런 전기차 주로 많이 팔리게 했었지. 그게 이제 그 EGMP 모델로 해서 나온 좀 더 좋은 차니까. 근데 유럽에서는 옛날 모델, 옛날 전기차인 코나 EV나 니로 EV 이런 것들도 잘 팔렸어요. 유럽에서는. 그 이제 스펙으로 해서 더 이제 그 품질이 개선됐고 가격도 되게 매력적으로 나온 차가 EV3하고 캐스퍼 일렉트릭이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아마 큰 인기를 제가 봐서는 끌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아에서도 이제 EV3 같은 경우는 30만 대 판다는 거예요. 30만 대가 얼마나 큰 규모냐면 작년 한 해에 이제 그 기아가 그 전기차 탑한 거 다 통틀어서 30만 대가 안 돼요. 단일 모델로 작년 기록을 넘어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가능해 보입니다. 제가 봐서는. 예. 그 워낙 경쟁력이 있는 차여갖고 지금 한국에서도 이제 그 EV3 신차 타시는 분들이 다 만족한다는 거잖아요. 아, 차 진짜 잘 나왔다. 유럽 사람들이 더 좋아할 차라는 거죠. 딱 그 컨셉이 맞네요. 예. 그 컨셉이 맞네요. 아, 작가님 그 요즘에 그 금리 인하가 되면서 예. 주식시장이 조금 뭐 훈풍을 느낀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다.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작가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훈풍이 조금 더 따뜻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항상 오실 때마다 좋은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끝으로 저희 시청자님들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길게 보세요. 네. 예, 길게 보세요. 이제 너무 저기 순간순간에 이제 주가 등락에 자꾸 일희일비하고 매일 이제 이 뭐랄까 이게 저기 기자 들여다보면서 이제 마이너스 나 있으면은 그 기분 나빠갖고 집에 가서 큰 소리 치고 맨날 보면서 오늘 주가 많이 오르면은 기분 좋아가지고 이제 술 마시다가 이제 밤 늦게까지 이제 친구들 술 먹고 이제 늦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술 취해갖고 와이프가 잔소리하니까 또 큰 소리 치고 이래갖고 가정 불화가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멀리 보십시오, 멀리. 매일매일 이렇게 너무 이제 계속 그 계좌 들여다보는 습관부터 좀 이제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증권 계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거는 이제 뭐랄까 그냥 그 숫자에 불과하고요. 실제로 이제 내가 팔아갖고 현금화 시켜야 그게 이제 실제로 돈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내가 뭐 처음부터 이거 주식 살 때 이 주식 내가 한 3년 4년 갖고 갈 생각으로 샀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뭐 주가 좀 떨어져도 어떻고 올라도 어떻고 관계없는 거잖아요. 3, 4년 뒤에 주가가 중요한 거니까 좀 이제 먼 관점 좀 멀리 보는 좀 관점 좀 여유를 좀 갖고 주식을 좀 보시는 게 주식 투자해서 성과를 내는 데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도 좋다. 이제 와이프하고 관계 개선도 좋다. 이제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박순혁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